쓰고 있는 치약이 세 개인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렇네요. 화장실이 두 개인데 혼자 살면은 하나를 내가 반려동물에 맡아줄 수가 있구나. 네. 그러면 사실상 집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으시기도 하겠네요. 네, 히키코모리예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중구라고 하고요. 하는 일은 딱히 없고요. 지금 그냥 그때그때 일 있으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 이제 하시던 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직장 생활 잠깐 했었고요. 네네. 수출 일, 수출 업무 잠깐. 무역? 그렇죠. 관련된. 왜냐면은 제가 여쭤보는 게 집에 있는 뭐랄까 소품과 이제 물건들을 봤을 때는 뭔가 예체능이다.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었군요. 네네네. 예체능을 좋아하고. 네네네. 미술을 되게 좋아하고. 죄송해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 이번에 새로운 나이로 마흔. 아. 42. 맞아. 와 이게 사람이 확실히. 이제 좀 나이가 있고 혼자 사는 게 조금 이제 되면은 이제 본인의 취향이 집에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데 정확히 딱 그런 집인 것 같아서 되게 많은 분들이 조금 뭔가 부러워할 만한 여기는 지금 양평이란 곳이죠. 그쵸, 선유도. 당산 목동 근처라고 이제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신데 여기에 왜 어떻게 또 살고 계세요? 이사 온 지는 한 8년 됐고요. 싸서? 그때는 어디든 그렇게 비싸진 않았는데 여기가 목동, 마포, 당산 그 사이잖아요. 그 사이에서 제일 쌌어요. 어떠세요 여기 살아보시니까? 이 동네가 굉장히 조용하고 카페가 많고 양평의 평이 그 평지의 평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 평평할 때 평? 네. 아. 저같이 걷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되게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언덕의 유무에 대해서 집을 맞아요. 고를 때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몇 평 정도 되나요? 27평인가 아마 그럴걸요? 보통 가정집? 맞아요 맞아요. 이 느낌인데 가정집으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저 혼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그렇죠. 저는 혼자 있고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다에 뭔가 거의 표본 같은 느낌? 되게 여유 있으시고 좀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때 8년 전에 여기 들어오셨을 때는 네. 매매를 하셨을까요? 매매죠. 와 얼마였을까요? 2억 6천. 2억 6천? 500. 2억 6천 500? 10만 원 깎으려고 했는데 안 깎아주더라고요. 아까 2억 6천 490을 노리셨었는데 아 처음에 500인가 깎아달라고 했는데 안 깎아주고 10만 원만 나중에 막 네. 빌었는데 안 깎아주고 되게 확실하시구나. 이거 이전에 하셨던 게 그럼 그때 하셨을 때가 33학년 4반일 때? 그쵸. 저의 1년 후에 그쵸. 지금은 얼마나 돼요? 지금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 안 깎아주신 거죠? 근데 여러 채가 있으면 좋은데 뭐 이런 게 한두 채밖에 없으면 딱히 그렇게 좋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다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세요? 왜냐하면 나라에 내야 될 게 많고요. 뭐. 금액이 올라가니까? 그죠. 아~ 그런데 그 나라에 내야 될 돈은 많은데 이게 사실 저한테 들어온 돈이 아니잖아요. 7억이나 8억이라는 게 보이지 않는 돈인데 시가 같은 느낌. 그쵸. 8억의 시가 같은 느낌인데 그거 정해지지 않는 금액인데 매년 그거에 대한 재산세를 내야 되는. 또 그렇다고 그거 내기 싫다고 이사를 가려면 이걸 팔아서 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또 팔면 또 다른 데도 다 똑같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여기는 그냥 난 여기 이제 계속 살 건데 그래서 그렇죠. 이제 구매를 한 건데 매매를 한 건데 그냥 올랐으니까 세금만 더 내게 되는 그렇죠. 그런 입장이 또 있겠군요. 그렇죠. 만약에 투자로 샀다고 하면은 이익을 많이 보겠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찍어보면서 이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여기가 이제 현관 네네이고 들어가면은 되게 신기합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런 미술 작품들이 있고 여기가 방, 네. 거실 그리고 저기가 방과 화장실이 있는. 와 제가 현관을 먼저 찍고 싶은데 네. 이게 너무 시선 강탈이라서 아 이게 보니까 실제로 그린 거네요. 뭐 프린트한 게 아니고. 아 그쵸 그쵸. 다 작품입니다. 작품이네. 여기 있네요. 박재님이 그리신. 그쵸. 신기하다. 근데 이거는 한 4년 전에 그래요? 구매한
작품이고요. 와, 언제부터 이런 그림에 관심을 가지시게 된 거예요? 그림은 한 대학교 다닐 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산 거는 한 10년 전? 10년 전? 네네. 여기에도 있고 지금 여기도 있고 되게 많고 이쪽 안방에도 있어서 좀 안방으로 들어가서 안방에 제일 큰 게 있죠. 네, 안방에. 와, 아니 진짜 너무 커요. 안방에 제일 큰 게 있죠. 와, 이게 무슨,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이죠, 저희 와, 집에서. 이게 지금 여러분 카메라로 보니까 이게 얼마나 크지 잘 이제 느낌이 안 오실 텐데 벽 한 면을 그냥 꽉 채운 얼마 정도 합니까? 대략 그냥 대략? 네, 저는 아예 모르거든요. 일단 이 작가가 콰야라는 잔나비 전설이라는 앨범에 그 혹시 파란 얼굴의 소년 그거를 그린 작가분이 그리신 거거든요. 와. 최근에 제일 엄청 좀 유명하신 작가분이신데 지금은 얼마나 할지 모르겠는데 살짝 말씀드리면은 한 정도? N천 정도? 와.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재테크의 수단이기도 하겠군요. 저는 재테크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그냥 이게 정말 딱 순수하게 좋아서. 이거는 순수하게 좋아서. 와. 이거는 되게 우울하잖아요. 우울증이 좀 있어요. 누가요? 제가요. 아, 갑자기요? 갑자기 그럼? 그 우울증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하지? 약간 좀 뭘 하기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귀차니즘. 귀차니즘. 네.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 작가 그림을 보는데 너무 우울한 게 저랑 비슷한 거예요. 이 여자 얼굴도 보면 초록색이잖아요. 사실 이 작가 그림이 대부분 다 얼굴이 다 이런 색이거나 또 이것도 같은 작가 그림이거든요. 아, 이거요? 네네네. 네, 보면 굉장히 다 그림이 우울해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그러니까 밝은 느낌은 아니네요. 네. 이제 보니까. 저는 그런 게 좋더라고요. 보통 우리는 그거를 음악이나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이제 감정을 하는데 이제 그거를 그냥 샀다. 그죠. 그쵸, 그쵸.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하나씩 모으시게 될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도 보면 되게 우울하지 않아요? 저것도 그렇고, 제가 갖고 있는 것들 대부분은 다 우울, 뭐, 슬픔, 헤어짐, 네네. 뭐 그런 것들이에요. 제 삶 자체가 그렇게 뭐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뭐 좋을 게 없다 보니까. 선생님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 모으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이거 되게 칫솔로 꽂이처럼 생겼는데? 아, 이거 충전기요. 아, 충전기예요? 네네네네. 아, 그럼 USB만 꽂아가고 이런 거? 네네네, 이런 거, 그거 충전하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고양이가 사신다고 했는데. 네네. 굉장히. 고양이가 굉장히 귀여운데. 네. 제 성격이 진짜 특이해서 모르는 사람이 오면 하루 종일 안 나와요. 그 자취나님이 지금 가셔도 하루 종일 못 봐요, 저도. 얘를. 아~ 숨어서. 그럼 지금도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네. 가끔 화장실 갈 때만 도도도도 소리 나겠다. 네네. 여기는. 아, 화장실 하나 더. 예, 화장실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는 잘 안 쓰시나 봐요. 화장실. 네네. 여기는 고양이 화장실이거든요. 아. 이게 고양이. 자동 화장실이거든요? 아, 자동 화장실이란 건 알아서 이거를 퍼서 막 나르고. 네네. 엄청 좋더라고요. 야, 이게 화장실이 두 개인데 혼자 살면은 하나를 내가 반려동물의 화장실을 쓸 수가 있구나. 네네. 야, 혼자 살 때, 와, 이거 사고 싶다. 이런 거 해보고 싶다가 다 있어요. 지금 보니까. 와, 저는 그 보통 이제 일반 집? 네, 이만하게 큰 프로젝트 있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게 이번에 새로 나왔다고 해서 와... 굉장히 화질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바꾼 거거든요. 네네네. 좋더라고요. 얼마예요? 700만 원인가? 600이었나 700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좋아야겠네요. 여기도 이런 미술품들이 일본 작가의 작품들인데 실제 작품은 이 작가는 엄청나게 비싸고 구할 수가 없어요. 아, 구할 수조차 없는 이제 네. 그런 분이군요. 포스터 같은 걸로 이제 작품을 대신해서 가지고 있고 대신에 이거는 그 추첨해서 200개 한정으로 당첨이 돼가지고 와, 살 수가 있어서 이런 작품도 그 나이키 드로우처럼 아 그쵸 그쵸 이거 뭐예요? 영화 화면에 맞춰서 빛이 맞춰지는 것들. 오, 뭔지 알아요? 보통 이제 게임용 모니터 뒤에 이제 설치하시는 그쵸 그쵸 그쵸, 그쵸. 그런 거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너무 궁금합니다. 저기가 원래 이제 식탁이었던 것. 네. 식탁이었던 것. 의자에는 거의 앉으실 일이 없으시겠군요? 그쵸. 저기는 이제 고양이가 네. 가끔 올라와서 도마뱀하고 같이 인사하거나. 아, 같이 구경하고? 네, 같이 구경하고. 얘가 탈피 중이라 좀 허연데, 원래 되게 노랗거든요.
와 너무 신기합니다. 되게 눈이 땡긋하다. 얘는 이렇고 얘는 여자애고 이게 또 얘가 남자애거든요. 아 얘 미안해 자고 있었구나. 되게 눈이 땡글땡글하다. 얘가 피카츄, 제가 라이츄. 얘가 큰 친구군요. 어떻게 해야 되십니까 식사는? 곤약면에 비빔면 이 소스 있잖아요. 네네. 이거 해서 먹으면 맛있더라고요. 심플하게 드시는군요. 네네. 요즘 이런 소스류들이 너무너무 잘 나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밥에다가 이거 뿌려서 계란해서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런 분의 냉장고가 저는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어떤 게 있을지. 아 근데 좀 창피한데. 제가 궁금한 게 콜라를 왜 한 번에 하나를 다 안 드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를 다 못 먹어가지고 항상 제 주변에 콜라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먹다가 남기고 먹다가 남기고 새거 따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남더라고요. 너 정말 이제 남사스러운데 언제 구매하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거는 고양이 생식이고요. 네 이건 저도 봤어요. 네. 네네네. 고양이 밥이고 나머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냉동실 열어서 이렇게 많은데 되게 행복하게 말씀해 주신 거는 고양이 밥밖에 없네요. 고양이 밥밖에 없어요. 이제 방을 찍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방부터 좀 찍어 볼까요? 네네. 안쪽으로 들어가셔서 와 전자기기나 이런 거는 되게 관심이 많으시네요. 엄청. 아 그쵸. 이것도 최근에 달아놓은. 네, 요즘 저런 뭐랄까 창호형이라고 불리는. 갑툭튀 에어컨. 그러니까 여기 에어컨이 없어서 설치를 하시는. 그쵸. 여기는 뭐 손님용. 그쵸. 손님이 오면 여기서 잘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가서 보면은 여기인데 그래요. 제가 아까 이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여기서 이제 손을 씻고 있는데 여 보니까. 쓰고 있는 치약이 세 개인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렇네요. 아, 그런 내용입니까? 손 닿는 곳에 있는 거? 아, 그냥, 어쩔 땐 이거 쓰고, 어쩔 땐 이거 쓰고, 어쩔 땐 이거 쓰고. 그쵸. 그리고 이것도 머리를 제가 자르거든요. 원빈. 아, 원빈은 아니고. 샤워하다가 바리깡으로 머리 깎고, 미용실 안 간 지도 한 몇 년 됐어요.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모든 걸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사실상 집 밖으로 나갈 일이 거의 없으시기도 하겠네요. 예, 히키코모리예요. 아니 그거를 본인이 그렇게 이쪽이 이제 옷방이라서 네. 옷방이 진짜 깔끔해요. 크기로 봤을 때는 네. 옷이 꽉꽉 차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옷 대신에 다른 어쨌든 좋아하시는 피규어라든지 이런 네네. 그림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네요. 네네. 관심 있는 분야는 되게 많이 사지만 네네네. 정말 딱 필요한 것만 산다 이런 네네. 것 같습니다. 옷이 이게 다예요. 오, 야, 지금. 우와. 우와, 엄청 선명하다. 이렇게 집에만 있으실만 하네요. 근데 잘 안 봐요. 보통 어떤 거 하세요? 방에서 아이패드로 영화 봐요. 인간이랑 왜 그럴까요? 이게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요, 인간은. 이대로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습니까? 또 이렇게 촬영을 해보시니까? 아 되게 좀 떨렸고요. 좀 창피합니다. 왜 뭐가 창피해요? 아, 청소를 좀 하긴 했는데 너무 좀 치부가 많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나는 이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본인의 취향이 정말 드러나는 집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